안녕하세요.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오늘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늘이라는 날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이 기쁘고 행복하면 내일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오늘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전날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했던 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으로 마음이 평안하여집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는 것은 눈을 뜰 때부터 조금만 더 하고 자신의 잠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때부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몸 상태도 찌뿌둥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기한 것은 그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미안함도 없고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사랑도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족관계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똥찌개 지고 밭에 가던 농부가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똥찌개 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 계획은 기도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사 재료를 준비하여 교회에 왔는데 어느 분이 오늘은 목사님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총회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순식간에 기도하기 싫어지고 음식도 하기 싫어지면서 졸음이 몰려오고 몸이 급 피곤해지며 쉬고 싶어서 나도 같이 가서 점심도 먹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께 같이 가도 되느냐고 물으니 목사님께서 너는 총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우리 다 기도를 휴가하고 가서 총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마당에서 놀다가 묻혀서 점심을 먹고 오면 되잖아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하시는데 나니까 그렇게 말하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너니까 그렇게 말하지 하시더니 조금 후에 그러라고 하시는데 즉시 내 영속에서 너는 가서 할 일도 없고 사람들하고 밖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할 거잖니 하시기에 내 생각에서 맞다 했더니 아무 쓸짝에도 없는 대화를 하고 올 것을 생각하니 가기 싫어져서 목사님께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기도하러 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사실은 나도 집에서 나오면서 주님 오늘은 끝냅시다 하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도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께 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는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잡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 기도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 온몸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흘리신 피,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세요 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며 기도에 집중을 했어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한번 뺏겨버린 생각을 돌이키기란 정말 힘들었고
순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내가 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중하였는데 내 생각이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내 생각에 환한 빛으로 비춰지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온 영과 혼과 몸이 승리했다는 기쁨이 가득 차니 정신이 맑고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 자신이 계획을 했어도 항상 환경과 사람과 일 때문에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몸이 지치고 힘들고 늘어지는 것은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미루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부가 아침에 일찍부터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그날은 온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상큼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가족에게도 말도 다정하게 하고 집안이 평안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하루가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늘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몸도 찌뿌둥하고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 흐리멍텅하여 기분도 별로라 가족에게 짜증으로 언성이 높아져 살벌한 기운이 감돌아서 결국에는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마귀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도적질하여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일을 따라 살게 하고 육체를 쓰지 못하도록 생각에 게으름을 넣어주어 모든 것을 미루도록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진리의 사랑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과 마음을 지켜 오늘 하루를 승리하여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대로 살수 없는 것 또한 사람의 일이지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사랑TV의 김년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도 주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만나보세요.